네, 오늘장 간판주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김진만 DHP, 또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진만 DHP님의 오늘장 간판주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는 이제 오늘 간판주로 인터파크를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 오늘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여행주 관련 시세들이 굉장히 많이 분출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인터파크 같은 경우 이제 공연이나 여행, 항공권, 이제 호텔 관련 총 테마도 이제 커머스 형태의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오늘 이제 7월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그다음에 백신 접종에 대한 가속도가 붙으면서 이런 이제 전체적인 소비 심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행 관련 섹터들이 많이 이제 부각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실물 자산으로도 이제 호텔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매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특징주로 꼽아볼 만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 재무 구조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인해서 재무 전체적인 여행주 관련 섹터가 재무 구조 잠식 상황과 비준하는 상황이 된 상황인데,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상당히 이제 좀 재무 구조 개편을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다 종목군에 비해서 훨씬 더 깔끔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간판주로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행주들 중에서 인터파크를 뽑아주신 이유가 여행주들 내에서도 좀 재무 구조 개선이 잘 되고 있는 종목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했었을 때 1분기 실적이 그래도 약간 컨센서스에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그 기타 종목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제 영업이익도 이제 어느 정도 흑자에 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비 심리로 인해서 2분기 실적까지 조금 기대가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타 종목군에 비해서 조금 더 기대가 돼볼만 하다, 오늘 간판주로 뽑아볼만 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터파크 여행뿐 아니라 공연 같은 좀 엔터 사업 쪽에서의 모멘텀도 함께 받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어서 박정식 대표님의 오늘장 간판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이츠 환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백신의 접종률이 상당히 많이 나오자 미국 여행객들도 상당히 많이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고 공항이 꽉 찼다고 합니다. 예, 그로 인해서 뭐 여행, 카지노, 화장품, 소비주 관련주까지 전부 다 상승력이 오늘 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화장품 산업이 중국에서 이 롤컬, 면세, 인바운드 순으로 회복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 상위 로컬 브랜드 매스 카테고리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화장품 관련 섹터 전반적으로 다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 이츠 환불은 브랜드 이츠 스킨이 일본 대형 화장품사인 카우 브랜드 숍과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 이슈까지 현재 나온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한 4%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격적으로 한 29,50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상승력이 한 31,000원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현재 자산가치적 측면으로 보더라도 1분기 실적이 일단 전년 대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고, 이러한 기조로 나오게 된다면 2019년 정도 영업이익 정도는 올해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본 총계가 3,938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6,500억이다 보니 본연의 자산가치 대비보다 한 두 배 정도 부각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 한 이 정도 부각을 받고 있다 보니 뭐 상대적으로 뭐 저평가니 고평가니 따지기보다는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29,500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31,000원 돌파되면 33,000원 정도 자리까지 기술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화장품주 내에서도 이츠 환불을 꼽아주셨는데 이 종목을 좀 개별주로 봐야 할 거예요? 아니면 소비자 중에서도 화장품주를 가장 좀 유망한 섹터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일단은 소비주 중에서는 화장품 섹터가 가장 빠르게 현재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화장품 섹터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뭐 이츠 환불, 뭐 연우,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 이런 것들을 조금 좋아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화장품주들에 대비 자산가치 대비 그렇게 많이 시장에 부각을 받지 않고 또 안정적인 실적도 일정 부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나마 기술적으로 안정적으로 노릴 수 있는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츠 환불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여행주 인터파크가 현재 12% 넘는 상승폭으로 장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또 여행주 내에서 참 좋은 여행이 오늘 17% 이상 가장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노랑풍선 11% 이상 강세고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모두 7% 넘게 오르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또 영화와 극장 관련주 내에서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 제이콘텐트리가 현재 7% 이상 오르고 있고 CJ, CGV, 쇼박스 그리고
그리고 CJ E&M까지 모두 상승세로 장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